크로스패스 하고 있고. 네, 이제 경기 시작했죠?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론토스 백동준 선수. 빅디얼. 지금 보시는 지형 4시 방향 파란색 테란 마린로드 선수입니다. 네, 지금 무난하게 그냥 백동준 선수의 첫 번째 파일런도 지금 전진에서. 이거 네, 사신의 진입로를 막고 싶다는 사신 굉장히 짜증나. 의지가 네. 굉장히 보이네요. 보통 보통 선수도 그냥 사신을 짜증나긴 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매번 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네, 이게 이 정도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미네랄 손실이 적어도 한 10에서 15, 20 정도 납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되게 싫더라고요. 저희가 저도 엄청 싫죠. 네, 저건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예 애초에 사신이 이제 들어오는 경로를 하나 막음으로써 이제 받는 이득을 생각하는데 마린로드 선수 가스를 캐지 않아요. 우와, 마린로드 선수 CC 퍼스트 생더블. 와, 생더블 잘 안 하거든요, 토스 상대로. 근데 이게 4인용 맵에서 원래 그 일꾼이 줄면서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일꾼이 늘어나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4인용 맵에서 테란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렇게 생더블을 마음 놓고 해도 됐었던 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허의 유산에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막 찌르기 같은 게 강화돼서 많이 보이지 않았던 빌드인데 여기서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이게 또 맵을 올드 맵을 쓰다 보니까. 네. 근데 백동준 선수가 대처법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안 나오는 빌드라, 워낙 안 나오는 빌드라. 제 기억으로는 백동준 선수가 우승했을 당시에 맵은 아킬론 황무지 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백동준 선수가 이 맵이 프로리그에 쓰기 때문에. 아, 근데 정찰이 빨라서 이미 알죠? 아, 프로리그 안 쓰이나요 이 맵? 모르죠.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쓰입니다. 왜냐면 네. 제가 김동원 선수가 어윤수 선수를 개뽀록으로 때려잡는 걸 봤거든요. 아, 개뽀록은 좀 심하고 되게 운 좋게 이기는 걸 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저희끼리 노는 방송이다 보니까 비속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마린로드 선수가 가스를 안 짓길래 그냥 산발하게 마린 뽑아서 SCV랑 공격 가는 그런 빌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각선이라 말도 안 돼. 네. 근데 가스가 생각보다 많이 느리지 않나요? 많이 느리죠. 예. 네. 인형도 세 개나 지었고. 그리고 심지어 백동준 선수가 다 봤어요. 다 이미 생더블인 걸 다 봤고 산바라까지 봤기 때문에. 예, 대각선인 것도 알고 이미 정찰도 다 됐고 서로 정찰이 된 입장이라 이 정도면은 보통 사신 더블보다 그 테크가 느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마린이 분명히 많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보통 선수들은 한 번씩 분광기 사도 7게이트 7관문 올인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분광기 먼저 찍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분광기 반칙선, 찍었고 반칙선을 생략하고 넣어 지금 어차피 해병 위주다. 아, 다크드랍. 예, 아, 없어요. 이게 봤던 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누가 썼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살짝 위험해 보이는 게 감시탑도 안 잡고 있고. 감시탑이죠. 아, 감시탑인가요? 네, 감시탑도 안 잡고 있고 백동준 선수가 살짝 지금 이게 해병이 진출하는 거를 대충 이제 관측선 타이밍으로. 예. 네, 제가 이 빌드를 어디서 봤냐면 최성일 선수가 노준규 선수랑 프로리그에서 세종과학기지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네. 아, 마침 딱 기억이 나네요. 이게 여기 분광기에서 추적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추적자로 앞에 약간 푸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크 템플로 드랍을 하는데 노준규 선수가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일꾼이. 그 빌드에. 아, 근데 지금 스캔 에너지가 얼마 정도 있죠? 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분광기를 일찍 뽑았네요. 네, 이건 암흑기사를 바로 뽑을 것 같습니다. 스캔 일단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스캔을 한 번씩 아껴두고 있죠. 하나 아껴두고. 미사일 포탑도 엄청나게 안전하게 하죠. 이거 거의 이거는 뭐 이게 이 정도면 거의 한국인 탑 테란들이 약간 안진마 안 진다는 마인드로 약간 양
양준식 선수랑 할 때 항상 털에 다섯 개씩 받고 시작하거든요. 아 지금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뭐죠? 이거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스트림 딜레이도 2분 있어서 절대 기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이건 뭐 맵팩은 의심가네요. 아 농담이고 당연히 예. 맵팩 없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마리노드의 반응이 좋긴 하지만. 근데 이거 상관없어요. 보급 없고 상관없거든요. 보급 깨지는 건 상관이 없고. 어 예.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일단 백동준 선수는 손해볼 게 없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고 아, 세 번째 아, 아, 넥서스가 아, 아.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아, 프로토스 굉장히 좋네요. 네, 보급권을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죠? 이래서 많은 선수들이 푸사기 푸사기 하는 게 왜냐면은 프로토스는 리스크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크를 안 잃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병력만 체크해주고 안 잃어주면은 아, 테라는 항상 이 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베이스에. 이미 프로토스는 세 번째 멀티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거 옛날에 양준희 선수가 프로게이머 할 때 그 빌드거든요. 그냥 다크드랍하고 아, 커맨드 살짝, 아, 오, 살짝 아쉽지만 스캔 한번 쓰게 했고 다크 한 마리 살렸고요. 옵저버가 잡힌 건 아쉽습니다. 네, 관측선 잡은 것도 좋고요. 지금 근데 미사일 포탑이 꼼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 또 잡았죠? 괜찮은데요? 진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 지금 생각보다 다크 아, 두 마리가 너무 쉽게 잡히는 바람에 프로토스 병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스캔도 한 번밖에 안 뺐거든요. 여기서 잡히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여기서 터렛 시야에 잡힌 거는 너무 그렇네요. 아 지금 병력 움직임 좀 예,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아. 전투 방패가 살짝 늦은 감이 있어서 네 지금 이거 이 병력으로 네, 뭘 할 순 없고요. 예, 쉽게 막을 것 같고 네 이거는 당연히 백동준 선수가 계산됐는데 아, 지금 앞전멸 아 살짝 역장이 살짝 빗나갔는데 아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아 지금 괜찮아요? 한 번 더 달라 먹을 수 있죠? 오 역시 백동준 선수 좋은 판단. 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오 한 번 더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직 쿨이 아니죠? 이제 아 좋죠? 네 아 지금 유닛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테란이 너무 불리해요. 어 지금 어 뭐죠? 어 이거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안 돼요. 아 백동준 선수 왜 이렇게 무리하나요? 아, 아 지금 아니 추적자를 잃지 않는 선에서 아 지금 근데 추적자를 많이 이뤄주고 있는데요. 어 이거 너무 네 지금 아무래도 아, 백동준 선수가 여기 분광기가 있고 그리고 백동준 선수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알다 보니까 아, 백동준 선수의 특유의 공격 성향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좋아요. 아직 좋아요. 네 많이 좋죠. 지금 솔직히 박용호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의 만큼의 실수는 아니거든요. 아 근데 테란 병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역시 백동준 선수 이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항상 공격을 가거든요.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아 백동준 선수 이번 경기도 분광기와 함께 $250 이래서 생각을 안 하나요? 사람들이? 이래서 이번에 블리자드 서밋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분광기를 너프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좋은 경기입니다. 아 좋은 경기 살짝 아. 일방적이었어요. 아 좋은 경기 백동준 선수의 다크드랍 이후 안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엄청 좋았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다크드랍이 미사일 포탑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자체가 손해네요. 정말 솔직히 거기서 그 제 생각으로는 다크가 생각보다 좀 서플라이 디팟을 두 개를 부시긴 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캔을 한 바퀴 못 뺐거든요. 두 개 부시고 근데 포탑을 세 개나 지었잖아요. 네 포탑을 세 개도 지은 것도 있었고 마린 로드 선수가 대각 서밋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압박을 가서 병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 예 그 뒤잡힌 병력이 좀 컸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타이밍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분광기도 살아있었고 특히 아무리 그 외국인 테란이라도 다 알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공격 가면은 그가 지금은 대회라서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이 그 부분이 가장 실수였던 게 대각선이었고 다크 드랍 때문에 자기가 스캔도 아꼈어야 됐고 터렛을 박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 병력이 네, 굉장히 많은 병, 네, 귀중한 병력이었죠. 귀중한 병력이었어요. 3발압밖에도 없었고 네,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네. 병력이었고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진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출 방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2시 쪽으로 돌렸거나 네 차라리 네, 병력 대 병력끼리 네. 의뢰선을 좀 끼워놓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프로토스는 그 병력을 다 데리고 못 가거든요. 그쵸 정말 그 특히나 백동준 선수가 분광기를 잡힌 게 아니어서 언제든지 그 역카운터 어택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리노드 선수가 되게 잘했거든요. 눈치가 빠르고 그 털에다가 그 스캔도 아끼는 모습이 가장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쑥 밀리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엄청 그냥 무난했습니다. 너무 무난했습니다. 약간 김동원 선수의 테란처럼 그냥 무난하게 맞고 무난하게 뽑다가 백동준 선수처럼 잘 째고 좀 리스크 있게 플레이하는 선수한테 지는 딱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진짜로.